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당대표 선거 등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몫을 폐지하는 안을 마지막 혁신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기존 30%인 대의원 몫을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표 반영 비율을 70%로 높였습니다. 나머지 30%는 여론조사로 반영합니다.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획반도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정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평가 하위 10%에겐 경선 득표에서 40%까지 감산하도록 해 이른바 현역 물갈이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향해선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비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선 의원 용퇴 제안에 대해 삼선 이원욱 의원은 선출직만 4번인 이재명 대표가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갔다며 당 최고 기득권자로서 용퇴를 결단하시겠느냐고 했고 한 비명계 의원은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장난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딴 실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은경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사과한 뒤 51일의 짧은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와 이달 말 1박 2일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